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구라가 왔어요. 구라가. 안녕하세요. 형 오늘 이겨야지. 한 50만원 꼴았잖아. 양과같이 14만원 꼴았고 장갑차한테 41만원 꼴아서 나 55만원 꼴았어. 근데 오빠끼들은 진짜 레전드는 장갑차가 안 오는 게 레전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요 길어지게 생겼네요 대결이. 왜? 장갑차가 한번 할 거면은 안 한대. 500이 한 3번 할 거면 3번 하지. 근데 새벽 2시에 저랑은 확실하게 하겠대요. 확답이 왔어요. 시작을 할 거야. 제가 지금 방 만들었네. 체범계는 무조건 이거 아씨. 처음부터 이지랄 하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안 고르고 이러는 거 봐. 장갑차는 매번이래 매번. 어나더가 좀 더 좋긴 해요 번개한테는요. 들어갑니다. 두께를 뒤 모으죠 우리는요. 와 이러면 부스트 부르고 끝났죠 이러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펄풍 저게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아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해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가불 우와. 갑니다 베라리. 와 데미지 우와. 많이 뽑았어요. 아 이거 근데 진짜 당해봐야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당하면 얼마나 빡치는지 알아. 이거. 아이고 천국에단 나오겠죠?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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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시지 꽃 길을 모아서 그렇죠. 일단 첫 번째 판은 그렇죠. 어쩔 수 없고요. 성급한 면이 좀 있었죠. 안 나와 갑니다. 어 이러면 페라리 페라리 오빠차 아 아깝다. 아깝네요.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 상황이 제일 좋아요. 맞았다. 이러면 거의 에너지 거의 딸피 남거든요. 이러면 아무로 아 뿌리야 역시. 아 이게 재밌네요. 재밌지. 이 라이벌이 잘 거야. 그럼. 길은 카운터로 첫. 좋네요. 이거 진짜 안 쓰는 게 좋죠. 안 써야지. 네. 방어 좋네요. 이거 베스트예요. 방금 거의 모든 거 이겼네. 이런 그러니까 하단 약발 다음에 이런 번개키까지 막 들어가죠. 이 배치는 거의 상성이에요. 갑니다. 페라리 갑니다. 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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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페라리 월 하 수 모 금 토 일 끝났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즐거웠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거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 웃기하다가 말씀드렸던 한 방 정확히 노렸죠. 번개가 방어력이 되게 약하고 가장 좋아요. 들어오다 걸리고요. 쿨라가 왜 방어력이 가장 좋냐면 중간 보수기 때문에. 어 이러면 데미지 많이 납니다. 들어가고요. 한 대결로 끌고 가니까 이러면 까야 돼요. 무조건 까야 돼요. 아 뭐야 이러면 갑니다. 티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근데 먼저 가는 게 유리하네요. 야 와, 이건 잘하네. 근데 아까 죽일 걸 그랬어. 진짜? 여기서 갑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건요. 봐. 제 순간이동 올 때 그렇죠 이마다 바로 걸렸죠. 그러면 데미지 많이 뽑습니다. 아리한테 빼뿌리는 거 다시 심리전이에요. 스틸을 부를 수 있고 아, 이러면 웃기 하나 둘 셋 어 이러면 끝났어요. 잡는다 대감차 베로 베리리 와 베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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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티코 빵꾸 났어요. 강크로 어 이겼어 이겼죠. 이건 죽여야 돼요. 그냥요.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죽이고요. 어? 맞아요. 이러면 진쪽 한번 들어가거든요. 아니 안 씁니다. 안 쓸 거예요. 그래도요. 이래도 데미지 많이 나니까 많이 뽑았어요. 운영으로 구멍나기 직전이에요. 와 우승 지금 장갑차 지금 바퀴 하나 빵꾸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한 번. 와 대박. 어, 이겼어. 이거 이겼다. 어. 와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갤중 지금. 와 마인드가 안정돼 있어요. 좋아, 오늘은 좋아. 내가 이긴다. 오늘 슈 초갤주예요. 초갤주. 뿅 갑니다. 와 이거 쩔었다. 어. 좋아. 와 좋았네요. 아. 아까 약발이 와. 진짜 아깝다. 이거 약발이 조금 아깝다. 콤보가 아까. 와! 이거 초대박 났어요.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초대박!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완전! 갤주 지금 갤주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지금 갤주 형이 이겼어. 끝났어요. 갤주 형이 지금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천국 가려고 지금 교회를 많이 갔는데 그렇지. 아! 끝났다. 야.
아무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아, 좋아. 와! 로또 1등 내가 당첨됐어요. 마지막 숫자가 틀렸네. 아, 안돼. 안돼. 아! 아! 잠깐만. 그렇죠. 나왔죠. 이 마당. 갑니다. 네, 좋아요. 들어가고 다시 한번 심리전입니다. 점프 뛸 거 웃게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러면 아무 못 가거든요. 이러면 아무 못 가요. 제가 봤을 때 길을 최대한 모아야 돼요. 오케이. 그렇죠. 최대한 모았어요, 일단. 누가? 슬슬 거리 벌리면서 아무 안 가면 순간이동 올 때 잡는 거 노리고. 와, 이 장난 아니다. 와, 한방이야. 아, 이거는 진짜 잘했다. 장갑차가. 아, 오케이. 좋았다. 이건 데미지 많이 뽑습니다. 지금 장갑차도 생각하고 있어요. 웃기하면 이 쌀배달에 맞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끼면서 뭐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끝나죠. 나이스. 길 두 개. 와! 목닥이. 야, 이건 좀 잘했다. 하고요.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요. 대갑차. 끝났죠. 이러면요. 티끌 모아 티사. 당시 우승. 스텝 쓰겠지. 뻔하지 뭐. 아, 이겼어. 그렇죠. 자, 한 방이에요. 그렇죠. 끝났어. 와! 우승. 와! 베라리 오늘. 와! 베라리 우승. 와! 끝났어. 이거 끝났어. 끝났어요. 와, 이거 잘 넘겼다. 이거 잘 넘겼다. 자, 하다 놓고 또. 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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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대박이다. 와! 지금 아마 안 까고 다음 그렇죠. 이러면 하는 거거든. 끝났어요. 와! 이러면 끝났어요. 와! 아무까 아무까. 아, 그렇죠. 네. 이겼어요. 와. 했다. 이길 자신 있었어. 이러면 9대 8입니다. 몰라요. 그 사이 시청자도 1000명 넘었네요. 와. 야, 이 4시인데. 새벽 4시인데 1000명이 넘었네. 미쳤냐, 진짜. 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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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뒤졌다. 야! 와! 아! 끝났어. 야! 각성. 각성 결정. 야! 초계주 됐어요. 지금 초계주. 초계주 됐어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초계주. 각성기. 블랑카 비겼어요. 블랑카 비겼어요. 블랑카. 블랑카 죽대기 좀 하는 거야. 초계주 지금 9대9입니다. 역시 영혼의 라이벌. 와. 가버리죠?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이 씨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씨발 이게 맞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일단 까고요. 진짜 불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끝나. 아. 아씨 잘했어요. 깼다!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요. 아, 역시 벨주 잡고 나왔다. 에이씨 대박. 나 가야겠다. 잘하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본인도 맞을 각오하고 저렇게 한 거예요. 좋네요. 이러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고 끝나. 이러면 거의 끝나요. 셋. 지상 CD 한다면 김호구요. 일부러 이러면 유리하죠. 이런 싸움이 계속돼요. 이마다 스트 이런 거 데미지 많이 뽑거든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나옵니다. 끝났어요. 와, 여기서 이겨도 이러면 끝나요. 다시 한번 점프 강선 끝나죠. 스트플로 이거 채우고요. 끝났죠. 이러면 근접 강발까지. 아하, 이거 운이 좀 안 따랐네. 어쩔 수 없어요. 운이 좀 안 따랐는데 끝났죠. 이러면요 갑니다. 차분하게 베라리 있냐, 그 상황 속에 길을 얼마큼 소비를 안 하냐. 이러면 본인도 아까우니까 지금 스티 채운 거예요. 일부러 이러면 끝났죠. 아,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암호 깠고요. 다시 암호 깠고요. 같이 이러면 끝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단을 안 막은 베논 선수의 잘못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마다? 이러면 끝나거든요? 끝났죠? 약발 맞췄는데 어? 어? 아,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아무렇게 가가지고 스틸 채우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이제 힘들겠죠. 천국에 난 무한도전? 들어가자. 이러면 죽죠.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스 일단은 스트에서 장갑차 선수가 스트를 많이 몰아놓고 가요. 구르는 거 캐치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잡히 죽박 때리게 하고요. 진도 8.0입니다. 진도 9.0. 그거를 해차고 또 잡고요. 진도 9.0. 진도 9.0. 땅 밑으로 피해야 됩니다. 9.0 진도. 버텨야 돼요. 어? 더블 KO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나는. 아 진짜 더블 KO 났어. 시부장 진짜. 가불? 와!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와 이러면 기름 스틸 채워야 돼요. 와 이거 노렸네. 이거 알고 있네요. 이게 됐던가? 와 이게 되는 걸 알고 왔네요. 되네요. 어쩔 수 없죠. 어 이러면 또 끝났죠 이러면요. 역철 확 레드킥 스틸 모으고요. 와 좋았네요. 아 약대공이 안 되죠 이건요. CD? 아 끝나네요. 방금은 한 대 더 때렸네요. 합니다. 이마담 때리고요. 끝났죠 이거 콤보 잘 때리면요. 내가 보기엔 지르는 거를 좀. 와 이거 노렸다. 와 이건 잘했다 장갑차가. 일단 스트가 두 개가 없습니다 일단. 와 이러면 끝나요. 원인치 때려주고 지작치리 스트 하나 채우고요. 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요. 와! 야, 아무 빠따고 강제가 들어. 와, 이거는 진짜 장갑차. 진짜 예상 못했다. 와, 이거는 장갑차가 진짜 잘했네. 와, 다 핍니다. 이러면 무한도전 나오죠. 무한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CD까지 확정. 먼저 까고요. 와, 끝났어. 와, 결국에 린 대 린에서는 결국 먼저 아머를 까면서 먼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감대공 맞았어요! 이러면 점프 강손, 약손, 셋, 히트 드라이버, 끝나죠. 데미지, 체번개가 방어력이 가장 낮습니다. 방크로. 아, 이거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네요. 이 자체가 지금 장갑차가 노리고 있네요. 저거 안 되는 거로. 와! 이러면 스트가 있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네요. 아 열받는다. 이러면 장갑차가 두 번 다 이기게 되네요. 아 번 들어가고요. 설풍 잡히면 끝나죠? 이렇게 안자 강손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오이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뺑뺑이 되면서 끝나죠? 일단 카운터 제일 많이 다는 콤보 일단 데미지 최대 뽑았어요. 라이프도 아무것도 좋습니다. 아 안 나왔어요. 안자 약발 다음에 같이 맞은 다음에 잡기 하면 랄프가 이기는데 안자 약발이 안 나갔어요.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방금 스트 안 쓴 건데 스트 나갔고요. 장갑차. 와 이거 잘했네요. 방금 장갑차가 스트는 안 쓴 건데. 와 이거 노렸다. 이거 노렸네요. 콤보 드랍이 났어요. 방금 진초 쓰면 끝났거든요 콤보가. 그리고요 암호 랄프 태클, 지상시리, 강손, 잡기까지 확정이죠. 일단 아직도 유리해요. 확정이죠, 여기까지. 좋네요, 안장손 노렸죠? 와, 이건 잘했네요. 스트 부를 줄 알고 대점프로 CD를 때리고요. 끝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러면 끝나죠? 데미지 거의 안장손 설풍, 다시 안장손. 데미지 야우초면 끝나거든요? 아 이것도 끝나죠 더 안전하게. 어? 와 이러면 일단 끝나요 이건요. 근데 문제는 전원암호가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는데 어, 버텼어요 또? 와 이러면 데미지 와 이러면 끝날 것 같거든요? 아 끝났어요 이거. 와 제가 예상한 대로. 아 이러면 거의 끝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스트 빼고요. 그저 강발? 와 6연살로 더 확실한 거로 때리네요. 베니는 암호는 그렇게 세지 않는데 이러면 데미지 거의 끝나거든요. 거의? 와! 다행이다, 이거는. 반대로 암호 깔 거거든요. 와!
독수공했네요. 이러면서 도망다닐 생각이에요. 하지만 빨리 끝나면 에너지가 계속 달아요. 끝났죠 여러분들. 에너지가 죽을 때까지 다르는 건 아니고 영도트까지 달아요. 저렇게 되면요. 끝났죠 이러면요. 이게 암호 모드에서 랄프가 같이 맞으면 저거 발칸 펀치가 무조건 다 이기거든요. 랄프 태클? 와 이거 잘 때렸네요. 다시 한번 때려주고요. 와 이번 판 스트인가요? 와 랄프로 스트했어요. 그러면 끝났죠. 어쩔 수 없어요. 오! 실수했어요. 장갑차가. 장갑차가 실수했어요. 데미지 많이 뽑죠 이러면요. 잡고요. 다시 한번 배틀링 다음에 때려주고요. 잡고요. 와 데미지 많이 뽑았습니다. 이러면 이기죠. 특수기 많이 달죠 이러면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기아는 아꼈어요. 와 끝나네요. 딱 맞네요. 여기 아마 못 가요 이제요. 와 저걸 못 잡았어요. 지금 좀 그만큼 긴장했다는 거예요. 방금 앞으로 왔는데 끝났죠? 와 이걸 와 이거를 스트 확정? 방금 저거는 와 야, 니네에 대한 이해도가 좋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가버렸어요. 아 이러면 힘들죠. 하고 지금 하고요. 와 이거 노리고 있네요. 어 좋아요. 마무리 됐네요. 한번 확정이죠. 한번 까고요. 어쩔 수 없죠. 이러면 끝났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존나 짜증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번개의 싸움이었던 것 같고 첫 번째 판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쉽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페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